좌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현식.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아, 그러나 여기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돌파 후에 패스가 많이 아쉽네요. 예. 지금 틀림없이 윙쪽 수비까지 붙였거든요. 예. 다시 튀니지 찬스입니다. 자, 지금은 손을 끝까지 잘 잡았어요. 예. 안 그러면 이제 공중에 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손을 끝까지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서로 몸싸움도 몸싸움입니다만 상대 선수들도 다치지 않도록 또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 경기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노련함이죠. 예. 지금 저 상태로 밀린 상태에 놔두면 그냥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경고 퇴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잡아주면서 좀 살짝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칙만 선언이 됐네요. 자, 수비예요. 수비 후에 턱공.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왼쪽 사이드로 갑니다. 자, 들어가네요. 네. 북카드라 선수들 전반에도 세 골, 그리고 후반에도 지금 두 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격이 이제 두 골차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윙쪽의 찬스였는데 워낙 가지고서 이제 손을 공을 든 상태에서 페인트 동작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창우 선수가 타임을 좀 뺏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센터백에 김동철 선수가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정인경은 이제 레프트백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피벗과 2대2를 하는 그런 지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정인경 들어갑니다. 정은경 선수도 후반전 3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24대 21입니다. 정원에서 뒤쪽 내줬고요. 끌어 안으면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제 감싸면서 슛을 던질 수 없게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병준의 좋은 수비. 자, 이거 실점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주면 안 돼요. 그럼요. 피벗에서도 노마크 찬스도 도움 후에 뭔가 부딪힘이 있는 상태 실점은 괜찮지만 한 번에 예. 뚫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아. 한 번에 돌아가는 크로싱에 지금 당하고 말죠. 알로윈 선수의 슈팅 상당히 좋았고요. 24대 22가 됐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워낙 골을 잡고 뛰어드는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공 수비가 좀 도와주기 좀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예. 자, 두 골을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후반전 약 2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정수영 오른쪽으로.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나 공을 바로 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외곽으로 나옵니다. 정인경 한번 접고 여기서 반칙입니다. 자, 지금 제 상황에서 정희경, 김동철 선수가 이제 1대1 돌파할 수 있게 넓혀주고 1대1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피벗의 움직임으로 연결, 그런 조금 지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맞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반칙이 선언됐고요. 그렇죠. 전선에 공을 돌립니다. 박준규가 나와 있습니다. 공 주고 들어갑니다. 맞죠? 받았고요. 박준규 네. 굴려서 집어넣습니다. 득점이죠, 박준규.